와우, 대박, 대박. 여러분, 대박, 대박. 영상 파일을 집어넣으면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자막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셨나요? 이거 미쳤어요. 진짜 자막 작업이 제일 재미없고, 시간 만들고 해서 엄청 지치는데, 이걸 그냥 해준다고? 미쳤네, 이거. 게다가 무료입니다, 무료. 빨리, 한번 가봅시다. 프로그램의 이름은 바로 브루입니다, 브루. 브루를 아니고요. 브루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일단 들어가 봅시다. 그냥 홈페이지 생겼죠. 보다 빠른 영상 편집, 브루와 함께 무료 다운로드 있고, 쉬워진다. 음성 인식을 통해서 영상 편집을 문서 편집처럼 이렇게 해준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자막 뭐 이렇게 나이스 돼 있어요. 자,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다운로드를 하고, 그리고 회원가입도 해주세요. 그리고 설치가 끝난 다음에 프로그램을 시행시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원하는 파일을 넣어봅시다. 새 영상 파일로 시작하기. 여기 이거는 제가 바로 전 영상을 요거로 작업한 모습이죠. 새 영상 파일로 시작하기 요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브루를 해서 앞부분을 눌러보면은 원하는 영상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뜹니다. 인식. 지원하는 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뭐 갖고 계시는 원고를 자막으로 만들어드려요. 이렇게 써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되어있고요. 일단 됐고 확인. 그러면 문장 추출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있던 만들었던 요 영상에 음성을 AI가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를 텍스트화 시키는 겁니다. 분석이 완료됐습니다. 자, 끝났어요. 제가 이거 지금 넣은 영상은 앞부분에 했던 제 영상인데, 보이시나요? 여기? 와우, 대박, 대박,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있죠? 파일 나왔고, 대박, 대박. 영상 파일을 집어넣으면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자막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셨나요? 이거 미쳤어요. 엄청 잘 됐죠? 근데, 이게 어쨌든 프로그램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 오타들이 있습니다. 뭐 무료 미나 무료 아마 여기 그거죠. 무료입니다. 무료 이거였습니다. 자, 딕션이 정말 정확하시면 아마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편집을 하느냐, 자, 보여드리죠. 여기 원하는 구간에다가 이렇게 누르고 F4를 누르시면 대박 대박 영상 파일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 컷에 대한 그 음성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원하는 텍스트를 넣으면 됩니다. 이건 맞으니까 냅두고, 여기도 맞는 것 같아요. 내 발음이 이렇게 좋다고? 여기 볼까요? 진짜 자막 작업이 제일 재미없고 시간 만들고 해서 엄청 지치는데, 그래서 말을 버벅거리기 때문에 없죠. 그러면은 일단 써주면 됩니다. 진짜 자막 작업이 제일 재미없고 시간을 만든 게 아니라 시간만 들어서 엄청 지치면 되죠. 이렇게 넣었습니다. 여기 바뀌죠. 이렇게 이걸 그냥 해준다고? 미쳤네 이거. 요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여기서 쉬어줘야 돼. 여기서 자막을 바꿔주면 좋겠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 누르고 우클릭하시면 자막 나누기가 있어요. 클립 나누기. 그럼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걸 그냥 해준다고. 그 다음에 2000 네이버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오호.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합치느냐, 만약에 합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럼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우클릭한 다음에 클립 합치기 이렇게 있어요. 오호. 오? 엄청 쉽죠. UI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서식이 좀 있습니다. 그 폰트 설정, 그리고 글자 크기 설정. 얘를 좀 더 늘려볼게요. 이제 폰트 설정 있고 노트 산스 돼 있고 글자 크기 110, 100, 뭐 한 75 이렇게 되죠. 110으로 일단 놓을게요. 그리고 글자 색상도 바꿔줍니다. 이거 바뀌는 기준들은 다 요거 한 컷 기준이에요.
컷 기준이니까 뭐 전체 다 바꿀 수도 있고 원형을 바꿀 수도 있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테두리. 테두리 됐죠? 두께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샷건에서 조금 이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이게 되고요.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저는 그림자를 썼는데 배경. 배경도 됩니다. 이렇게 배경. 아, 노란 너무 심하다. 배경도 됩니다. 배경에 투명도도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정렬도 되고요. 위치도 어느 정도 조절이 됩니다. 엄청 많죠? 기능이 지금. 게다가 센터 위에 아래 이렇게 있고 아래에서 또 이걸 해주면 이렇게 좀 조절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자막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돼 있어요. 그쵸? 자, 일단 편집을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고, 이거를 뭐 이제 어떻게 쓰느냐. 여기 보시면 파일에 영상으로 내보내기, 뭐 다른 프로젝트로 저장하기,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자막 파일, 이거는 .srt, 정말 자막 파일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영상을 볼 때 첨부되는 자막 파일, 그리고 텍스트, txt,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 XML, 파이널 컷 프로 XML, 다비치 리졸브 XML 이렇게 있습니다. 샷컷은 뭐 그닥 유명하진 않고 사실 브루에서 샷컷을 알 리도 없고 샷컷에서 브루를 알 리도 없기 때문에 이게 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우린 이 연동을 하지 못하고, 하지만 여기 보이시나요? 투명 배경, 자막, 영상. 투명 배경, 자막, 투명 배경, 자막, 영상. 요거죠. 요걸 해볼게요. 그럼 전체 클립, 뭐 선택하면 클립 들 수 있고, 전체 클립이랑 뭐 해상도, 그리고 PNG, 내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에 캡션, 그리고 작업용 캡션이 되어 있죠? 저장. 영상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시간이 나와요. 근데 이거보다 더 빠르게 대부분 진행이 되더라고요. 한번 요거 굉장히 빠르니까 나오면 샷컷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폴더기를 가보면 여기에 브로더는 캡션, 타입은 아마 MOV 파일, 동영상 파일이죠? 요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샷컷으로 가서 자, 비디오 트랙 추가. 이게 정말 딱 요 사이즈인지 볼게요. 딱 저 사이즈겠죠? 열어봅시다. 자막을 열어볼게요. 자막 어디 갔니? MLT에 제 거 브루 캡 작업용 캡션. 오케이. 뭐야? 이렇게 돼 있어. 그래. 좋았어요. 재생 목록에 추가를 해주고 이거 그냥 긁어보시면 자 볼까요? 봅시다. 와우 대박 여러분 대박 영상 파일을 집어넣으면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자막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셨나요? 이거 미쳤어요. 진짜 자막 작업이 제일 재미없고 와 어떻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미쳤죠 이거 진짜. 와 소름 돋았어 진짜. 저는 이거 처음 보고 소름 돋아가지고 와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이것만 있으면 사실 자막 작업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론 이제 뭐 이렇게 파일을 분석하고 자막을 만들고 영상으로 바꾸고 이런 데 시간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작업하면서 직접 들어가는 시간이랑 이렇게 그냥 기다려야 되네? 그럼 유튜브 하나 보고 기다려야 되네? 웹툰 하나 보고 이러면 되잖아.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어쨌든 이거 브루 무료고 엄청 좋으니까 지금 당장 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편집 멋진 영상 만드시고요. 모두 안녕 빠바이.